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과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바로 아름다운 한국사 2023 대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국사의 이제 꽃은 수능 한국사가 되겠죠. 자, 18시간 만에 완벽히 끝내는 한국사 커리큘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것뿐 아니라 내신 커리큘럼, 그리고 수능 커리큘럼 전체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 아주 어려운 한국사가 있었어요. 서울대 필수 한국사라고 서울대 갈 애들만 보내게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누적된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저희 방대한 한국사 양을 압축적으로 할수 있는 그 노하우가 이때부터 쌓여왔던 거고요. 자, 그리고 하는 건 고급. 뭐 중급 책도 썼고 종류가 많은데 너무 많아서 안 썼어요. 그냥 고급만 썼고요. 자, 그리고 2024, 2018까지 EBS 한국사 역사, EBS 한국사 생에서 동아시아사 역사 강사였고요. 그리고 자, 고아름 한국사 올클 개념 완성. 자, 올클 판서 한 판. 또 많은데 안 썼어. 올클 뭐 기출 분석, 올클 어쩌고 되게 많은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저서를 보유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컨텐츠가 왜 나올 수 있냐면 선생님은 아름다운 역사 연구소의 소장이거든. 내가 대표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커리큘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치동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간판이 있을 거예요. 쓸 거예요. 자, 우선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제자랑 그만하고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번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효과를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죠? 뭔가 뭐 뾰로롱 소리가 난다거나 뭐쿵뭐 이런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때 단순히 판서하는 것 그리고 뭐 재밌게 이야기를 꺼낸 것 가끔씩 썰을 푸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해요.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모든 친구가 다 수업을 재밌어 하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효과 이런 걸 집어넣어서 현장도 인강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게 이걸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막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한국사. 여러분, 한국사가요, 이제 2023부터는 수능에서 문항의 비율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전근대사가 거의 30%. 나머지 70%가 다 근현대사예요. 그러면 근현대사라고 하면 흥선대원군부터 해서 나중에 우리가 통일정책까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 이 부분이 앞에 전근대사 부분이죠. 자, 맨 처음에 선사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를 포함하는데 여기 부분에 비해서 훨씬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역사로 따져보면은 여기가 거의 반만 년이고 여기는 100년 조금 넘는데 너무 많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한국사 수업의 커리큘럼을 듣거나 OT를 들으면 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에게 안 중요하죠? 왜안 중요하냐고? 이걸 너넨 이미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찾는 건 뭐예요? 그냥 수업 잘하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찾는 거지. 그 수업 들으면 이걸 다 맞춰서 수업을 제공해 줄거 아니야. 그죠? 이건 사실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더 깊이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선생님은 이걸 맞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 수업을 그냥 들으면 돼. 여러분 내신 때부터, 그죠? 고1 때부터 이렇게 해왔잖아. 그럼 여러분에게 변화예요?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들에게 변화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라고. 근데 선생님은 여기까지 말할게요. 더 깊이 말하지 않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완벽히 반영한 커리가 뭐냐? 먼저, 자, 수능 커리예요. 자, 선생님 특장점 뭐라고? 나의 특장점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물론 뭐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압축적으로 수업을 제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 단축하는 수능 커리는 첫 번째 이거예요. 자, 아름다운 한국사. 내가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한국사가 이쁘다고. 자, 18시간 완성이에요. 자, 요거는 자 개념과 문풀을 모두 올클할 수 있는 그런 강좌고요. 개념이 한 80, 문제풀이 한 20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사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자,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개념의 비중을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복습. 자, 복습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풀어주는 연습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시간 총정리 적중 탑 20. 자,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선생님이 분석해서 이것을 4개의 모의고사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게 모의고사가 처음부터 쭉 어떻게 나오냐면 정치 파트 모의고사, 경제 사회 파트 모의고사, 문화 파트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를 나눠서 다루기 때문에 모고를 이제 4시간 푼다는 얘기는요. 즉, 4번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 반복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최적의 개념과 최적의 문풀로 여러분의 수능 대비를 완성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먼저 18시간 완성이고요. 18강 완성. 2월 하순에 종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월 초에 개강한 다음 1월 하순 종강이고요. 선생님은 현장 수업 버전으로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그 수업 치는 분위기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엄청 열정적으로 수업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쌤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전 그렇게 수업합니다. 자, 그리고 자, 적중탑 20 모의고사는요. 자, 4강, 자, 4강 완성이고요. 9월 평건 치르고 나서, 그러니까 그 해의 수능에 대한 뭐랄까 이 항상요 6평, 9평 치르고 나면 보여요 어떻게 나올지가.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제공할 것이고요. 모의고사로 4회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하시면 그냥 수능은 올클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내신 커리큘럼입니다. 자, 내신 커리큘럼은요 내신 때 사실 수능을 대비를 해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신 때 한국사가 더 어렵죠. 왜냐면 수능 한국사가 좀 쉬운 편이에요. 내신보다는. 그래서 내신 때 잘 나온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처음부터 자리 잡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 쌤의 메인 강좌 단 한 강좌로 끝나는 한국사 제 개념 문풀 올클이고 역시 자 그리고 요거 말고 쌤의 또 완자 강좌 보죠. 완자 자 완자 강좌는 빈틈없는 한국사 자 완자 빈틈없는 한국사입니다. 여러분 완자 아시죠? 그죠? 자 완자는 내신 대비 교재로 아주 유명한 교재잖아요. 그죠? 자 이 교재로 선생님이 내신 완성 교재 내신 완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 강의 분량이 많아요. 그 내신은 촘촘히 나오기 때문에 촘촘히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각 강의 같이 봅시다. 각 강의. 자, 먼저 단 한 강좌로 끝나는 한국사 이 강좌는요. 자, 30강 완성이고요. 자, 보너스 11강의 문풀로 보너스로 들어가요. 이건 보너스 그냥 추가 제공이에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버전 있고 현장 버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완자. 여러분 완자를 상당히 많이 보시잖아요. 자, 완자는요. 60강 완강인데요. 정말 올클 올 인원이에요. 하나에 다 들어있고요. 선생님 강좌가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해서 날림식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강의 보면 아실 텐데요. 선생님은 모든 문제 다 풉니다. 서술형, 뭐 주관식, 객관식, 단답식 이것도 전부 다 풀고요. 그리고 개념 책 안에 있는 것, 즉 완자 안에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 설명보다 더 추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완자 교재뿐 아니라 쌤의 추가 프린트가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을 알 거예요. 공부해본 사람은 알잖아. 사실 내신 만점 받아야 되지, 그치? 내신 만점 받으려고 하면은요. 촘촘히 해야 되고요. 학교 쌤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다르게 나와요. 그런 걸 선생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모두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 수업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 상위권이 많이 들어. 이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너무 인강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그래요. 선생님은 공부를 아주 못하는 친구들을 얘들아 공부해보자 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선생님은 상위권이 많이 들어. 내 수업은. 그래서 이 수업이 상위권이라고 해서 다 막 학자처럼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위권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여러분도 사실 공부가 싫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이 완벽하게 보충해주는 커리큘럼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의 간략한 한국사 커리 조금 보여줄게요. 이거는 수업 도중에 진행하는 건데 요게요 일제강점기 자 그 시기에 국내에서 전개가 된 민족운동이에요. 자 이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조금 간략하게 가지고 왔어. 자 원래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은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게 교과서로 따지면 한 16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단 세력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좌파, 우파. 요것도 모두 반영해서 좌파, 우파. 색깔 살짝 넣었어. 빨간색, 파란색. 자 그리고 여기 학생운동, 소외계층, 그리고 민족유일당운동. 이렇게 하면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다 다루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활동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보여준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글자에는 포인트 소리가 땅땅 들려요. 근데 이걸 쌤 이걸 뺐어 지금은. 왜냐면 지금 다 들려주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일부러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업 시간 좀 더 리드미컬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쌤 좀 역동적이에요 수업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쌤의 수업 특징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 한국사 수업할 때요, 사건의 순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건 순서가 책에는 잘 녹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의 교과서, 여러분의 문제집들은요, 다 시간 순서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대개 사건을 종류별로 묶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에서 등장했던 내용이 뒤에 한 번 더 나올 때도 있고요. 종류에 겹치는 것도 있거든. 자, 그리고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요. 이런 것을 선생님 보완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만 보여주는 거야. 60만 세 운동한 다음에, 자, 그 뒤에 요거 때문에 신간회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 신간회가 등장한 뒤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에 퍼뜨려 버리는 거야. 이렇게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 책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 시대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바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쌤은요, 여러분들을 별님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별님이의 어원이 어떻게 돼? 어원이라기보다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요, 여러분의 이름에 이름 비공개잖아요. 그래서 별이 들어가 있는 거 가운데. 그래서 누구야 누가다가 별님이가 됐어. 근데 여러분, 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쌤이에요. 여러분이 별님이잖아요. 별님이가 만점 띠를 달고서 으악 공부하고 있어. 근데 이걸 쌤이 밑에 알통 뿔룩뿔룩 나와서 받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요, 강사는 선생님이란 말보다 강사는요, 성적 올리는 사람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의식을 심어주고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여러분이 쌤 수업을 왜 들어요? 왜 인강을 왜 켰고 왜 강의를 듣고 있죠? 점수 올리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낸 그 피 같은 돈, 그죠? 이건 선생님이 잘 보답해 주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잘 보답해 주려고 하면요, 쌤 수업을 잘해야 되고 점수를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은요,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오늘도 연구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많지.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나의 사명은 점수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쌤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점수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요. 자, 이번 시간 같이 해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